안녕하세요. 한비TV 한비씨입니다. 오늘은 거봉포도 소개해 볼 건데요. 거봉포도는 짧은 수확기가 있고 빼어나게 풍미가 있으며 크기가 이렇게 커다랗고 까맣죠. 칼로리는 100g당 56칼로리라고 하고 8월, 9월, 지금 9월인데 지금이 제철이라고 합니다. 네, 과육이 매우 달콤하고 강한 포도향이 느껴지고 당도가 많이 높죠. 그리고 살짝 끈적입니다. 아무래도 거봉은 캠벨과 센테니얼의 교배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껍고 부드러운 껍질에 놀라울 만큼 달콤하다고 하네요. 저는 이걸 잘라서 먹으려고 생각 중입니다. 역시 생각처럼 쉽게 잘리진 않네요. 어렵게 잘랐는데 씻어서 먹어볼까요? 네, 씻어 가지고 왔습니다. 일본어로는 교호라고 합니다. 교호 그래프. 네, 한번 먹어볼까요? 엄청 다네요. 완전 맛있어요. 네, 여기까지 한비TV였고요. 저희 채널 구독, 시청 후원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